너무 옛날 일이라서 그렇지만 요즘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정보의 바다예요. 맞아요. 그리고 인터넷도 많고 그다음에 1인 방송이라든지 1인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그러니까 캐치하기 어려운데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자의 감을 믿어라. 여자의 촉. 여자의 촉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제가 봐왔던 여자분들은 잘해요. 왜 잘하냐면 예. 그 집에 가장 오래 머물고 있는 사람이 여자고.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그리고 속속들이 모든 곳에 가보는 것도 여자입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가도 하나도 부동산을 몰라도요. 그냥 다 알아요. 평면. 그리고 뭔지 알 것 같아요. 학교도 막 어딘지 다 알아요. 그냥 직감적으로 아마 알걸요. 네. 이거는 아마 여자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같이 남자는 미혼인데. 네. 이게 누님들께 여쭤보면 되나요? 어떻게? 아니요, 아니요. 엄마. 엄마, 아, 네. 어머니를 믿어라. 어머니를 믿어라. 맞는 정보도 있지만 또 안 맞는 정보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꼭 그 정보가 진짜 모두의 공론인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럴 때는 어떻게 선별하죠? 그럴 때는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어떻게 크로스를? 아, 사실 매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매도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수하는 척하면 막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막상 매도하는 척하면 아마 그 가격으로 얘기하지 않으실걸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하는 게 가장 초보들한테는 중요한 정보. 내가 만약에 팔집이 만약에 있다면 네. 부동산 전화를 해서 매도하는 척하면서 네. 가격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네. 좀 분위기 어떤지 들어볼 수 있겠네요. 아, 매수하는 척을 해야죠. 그리고 아, 매... 매수하려고 할 때 매도하는 척 하면서 알아보는 거죠. 예. 그리고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으면 A 지역을 가고 싶으면 B 지역에 가서 A 지역을 물어보세요. 아, 정말. 그러면 네. 이 지역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고 A 지역 사장님은 B 지역을 나쁘다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정보를 캐치할 때 좋은 정보는 아는데요. 비선호 시설이라든지 안 좋은 점을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것은 현장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